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K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K맥은 업종 구분으로 보면은 이게 기계업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뭐,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 회사는 그 분광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빛의 산란, 이런 빛의 분리 기술을 이용한 어떤 물질의 두께, 성질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 물리학에서 많이 들어보던 네, 맞습니다. 얘기인데, 물리학, 그러니까 그걸 예. 싫어하죠. 네, 기술은 물리학 베이스고요. 이 회사는 그 애트리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거의 뭐 분할하다시피 해서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관계 있는 전방 산업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OLED 수혜주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흔히 알려진 바로는 이 회사 그 국내 최대 중소형 OLED 패널 업체, 그 업체 향으로 이제 그 삼원색 RGB, 그러니까 그 RGB 화소에 대한 두께와 그리고 이제 그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를 거의 독과점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술과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은 거의 뭐 국내에서 시작한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제 거의 글로벌 시장 RGB 두께 측정에서는 거의 과점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해당 장비에 한해서는 국내, 중국, 다른 해외를 가리지 않고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스플레이 투자가 없으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이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이 이제 올해 하반기 말부터 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A5,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공시가 나왔었지만 대면적에서의 그 QD OLED 라인의 투자 등등 이제 과거 대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사이클이 다시 이제 천천히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이런 장비 업체들은 그 앞으로의 업사이클을 주가가 선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거의 없었지만 중화권에서는 꾸준하게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높은 잔고를 가지고 202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지고 있는 잔고만 가지고도 작년 이상의 매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바라봤을 때 결론은 높은 잔고를 기반으로 올해 어닝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높고 그리고 전방에서의 투자 사이클도 이제 다시 업사이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사이클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좀 주가의 퍼포먼스나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약간 소외주적인 느낌이었지만 이것도 해소가 될수 있는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전방의 변화와 맞물려서 회사 자체적인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코로나19 이슈로 모든 종목들이 다 고점대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그렇죠. 더더욱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이 K맥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고요. 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만 가지고서도 작년 매출을 뛰어넘는 정도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수주를 한다면 뭐 그거는 더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예, 이 회사의 그뭐 수주를 받고 매출 인식을 할 때까지의 이제 걸리는 시간, 그즉 리드타임은 보통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작을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다각 업체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한 5, 6개월 걸린다 보면은 올해 6월, 7월까지 수주받는 것들은 올해 매출 인식을 할수 있다라고 바라봤을 때 작년 말에 소리 넘어온 잔고와 또 최근에도 수주 공시를 또 하나 했어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올해 좋은 실적은 뭐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아,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분기별 실적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2019년 1, 2, 3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전방 산업 자체에 투자가 별로 없었고요. 중화권은 좀 작년 이제 상반기부터 발주가 나오기 좀 시작을 했는데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는 거의 작년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수주받았던 것들에 대한 매출 인식이 4분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때 이제 중화권 OLED 패널 업체들의 수주의 매출 인식을 기록을 하면서 4분기 때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주 베이스의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잔고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잔고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분기부터 지금 매분기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잔고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매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잔고는 작년에 주가도 안 좋았고 어닝도 안 좋았지만 분기별로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4분기 말 제 추정치 기준의 잔고가 거의 8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회사의 최근 수공시를 정리한 테이블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3월 13일 날 이 우한 CSOT에서 또 134억 원어치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한인가요? 네, 그 우한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발주가 없다가 이제 다시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실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고 800억 정도의 이 수주 공시만 감안해도 일단은 지금 거의 이제 한 950억 정도의 매출 재원을 확보한 것이고 이거는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주 공시 안 나온 것들까지 포함하면 일단 실상은 지금 1000억 원까지는 올해 매출 인식할 수 있는 재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 보시면요. 연간으로 작년에 2019년에 매출 1000억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제 추정치 기반으로 하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매출 재원만 일단은 1000억을 상회하는 것을 제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올해 중국 BOE B12에서의 발주도 상반기 내에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매출액 한 1400억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정도 매출액이면 역대 최대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높은 백로그를 기반으로 한 높은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도 올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말고도 좀 좋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메인 장비는 OLED 그 삼원색 RGB 두께 측정 화소 측정 점등 검사 장비들이었어요. 이걸로 이제 아까 수주 공시들을 정리해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한번 발주가 나올 때 130억, 120억, 뭐 150억, 200억 이렇게 수주를 받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작년 말에 진행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대형에서 이제 156억을 수주를 받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회사가 신규 장비들을 좀 런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좀 앞으로의 포텐셜을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장비는 이 ISE라는 장비인데요. 여기 좀 기술적으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RGB 두께 측정 말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 그 잉크젯 기술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집에서 잉크젯 프린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화소나 특정 물리 막질을 이제 그 잉크젯 기반으로 입히게 되는 그 기술들이 이제 점점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 침투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잉크젯 기술 기반으로 성막시킨 그 두께 측정에 특화된 장비가 이 ISE 장비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 잉크젯 기술이 이제 침투율 높아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신규 장비를 이번에 막 런칭했다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비가 이제 올해 뭐 중기, 하반기, 내년까지 지속될 이 디스플레이 투자 다시 업사이클에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추가로 더해질 수 있는 장비가 이제 런칭을 했다는 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규모는 애초에 기존에 없던 장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시장 규모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잉크젯 기술이라는 거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의 그 원가 절감과